그룹 101, 강다니엘 박시훈, 이대휘 김재환, 옹성우, 박우진, 라이감닌, 윤지성, 황민현 배진영 어성훈, 이 완전체 재결합을 논의 중이다. CJENM 관계자는 3일 말 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마마, 콘서트, 앨범 등 다양한 계획을 101 전체 멤버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다니엘은 4월 진행된 새 앨범 옐로우 기자간담회에서 101 재결합에 대해 언제나 열려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전해 기대감을 높였다. 지난해에도 2020 마마를 통해 101이 재결합 무대를 진행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돼 아쉬움을 자아냈다. 지난 2019년 1월 마지막 콘서트 이후 2년 10개월여 만에 전해진 101의 재결합 소식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01은 이번 재결합 성사 시 해산 3년여 만에 하나로 뭉치게 된다. 2017년 6월 16일 화제 소막을 내린 엠넷 보이그룹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탄생한 101은 2018년 12월 31일 예정된 계약 기간 만료와 함께 해산됐다. 재결합 시 거둘 성과도 기대된다. 101은 2017년 8월 7일 첫 번째 앨범 1x1은 1 2B1을 시작으로 프리퀄 리패키지 1-1은 0 Nothing Without You 두 번째 미니 앨범 0+1은 1 I Promise You 첫 번째 정규 앨범 1-11승은 1 Power of Destiny 스페셜 앨범 1 Undivided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구가했다. 101은 케이블 채널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결성된 프로젝트 그룹이다. 약 1년 6개월간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나 2012월 31일 예정된 계약 기간 만료로 해체했다. 이후 강다니엘, 박지훈, 김재환, 윤지성, 하성훈이 솔로로 나섰으며 이대휘, 박우진, 황민현, 배진영은 그룹으로 활동 중이다. 옹성우는 배우로 변신했고 라이관리는 중국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